네, 오늘은 모션 파이브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임포트해서 그 영상을 이제 타임라인에 배치를 하고 그 배치한 것에 자막을 넣어서 이 영상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수 있는지 모션 파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또 출력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을 열어주시고요. 이 모션에서 영상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스크탑 폴더에 이제 영상을 놓아놓고 이제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모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폴더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이제 이동을 해서 그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동영상 이런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데스크탑 폴더에,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이제 바탕화면이죠. 이 데스크탑에 있는 이 성산일출봉이라는 영상을 한번 임포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라인을 일단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지금 1920 곱하기 1080이 사이즈의 영상을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임포트 시키는 방법은 이 드래그를 통해서 타임라인에 드래그를 통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여기 임포트 버튼이 있는데 여기 임포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임라인에 그룹 폴더에 영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그룹 1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 네, 전체 영상이 지금 타임라인이 10초까지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20초를 모두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끌어당겨 주면 영상이 뒷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영상이 지금 사이즈가 온전하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영상 사이즈가 다 온전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인스펙터에서 프로퍼티스에서 스케일 부분을 66.7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영상이 잘리지가 않고 온전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여기 성산일출봉이라는 자막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넣는 방법은 이제 메뉴 퀵바에서 T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입력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성산일출봉이라고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지금 9초 정도의 이렇게 영상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앞부분을 좀 당겨보고 길이는 이렇게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자, 이쯤에서 글자가 떴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글자를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글자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자 크기를 좀 키울 수도 있고요. 네, 인스펙터 텍스트 포맷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이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폰트 저작권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아서 뭐 네이버나 그다음에 좀 오픈 소스로 이렇게 공개된 폰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작업하시는데 조금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는 명조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피런스에 가보면 이제 페이스 부분이 이제 글자 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기존에 저장이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장된 그라디언트는 그렇게 예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글자가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네. 하여튼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제 영상이기 때문에 네, 디자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막을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페이드 인 그리고 페이드 아웃 되는 그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비헤이비어가 이제 모션에서 그 동작들을 모두 관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리고 텍스트 시퀀스 이쪽이 이제 텍스트와 관련한 그 비헤이비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베이직으로 가서 가장 기본적인 비헤이비어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페이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다음에 이거는 랜덤으로 이렇게 페이드 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단어별로 이렇게 페이드 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레프트 있는 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끌어당겨서 텍스트에다가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 페이드 인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 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지금 인과 아웃이 겹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을 뒷부분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웃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길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또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인스펙터에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많이 복잡한 부분은, 네. 하여튼 보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상을 지금 임포트를 해서 텍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간단한 비헤이비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쉐어라는 버튼이 있어요. 쉐어라는 이 메뉴가 있는데 이 쉐어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이제 화면들이 뜨는데 여기에서 Export Movie를 눌러보겠습니다. Export Movie로 들어가면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Export 옵션에서 H264로 잡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컬러로 하셔도 되고요. 컬러 알파 채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컬러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Next. 자, 데스크탑에 자, 테스트 상사 유출공 자, 보시면 이제 익스포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에서 영상을 어떻게 출력해야 되는지 간단히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쪽 쉐어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E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옆에 쉐어 버튼이 있는데 모션에서는 메뉴에서 이렇게 쉐어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익스포팅이 거의 다 되고 그다음에 퀵타임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기가 되어 있는데요. 재생을 시켜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넣었던 네, 자막 효과가 올바르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임포팅을 해서 뭐 이제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편집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